네, 올여름은 엘니뇨 때문에 폭우도 잦을 거란 예보가 나오는데요. 각종 시설물 붕괴가 걱정입니다. 벌써 제주시 애월읍에서 농업용수 시설을 위해 쌓아놨던 석축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지난 봄에 내린 많은 비 때문에 허물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장마철을 앞두고 석축을 비롯한 재해 위험 시설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도로와 인접한 임야지대에 쌓아올린 석축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사면 한쪽이 구덩이처럼 깊게 파였고, 석축을 지탱하던 안반도 한쪽으로 치워져 있습니다. 지난 4월 초 높이 5m, 폭 15m 구간의 석축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는 차량이나 사람이 없어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 석축 윗부분이 무너졌는데 복구를 위해 암석을 빼내고 흙을 퍼내는 지반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무너진 경사면에서 토사와 돌들이 도로에까지 쏟아지면서 안전을 위해 진입로 출입도 전면 통제됐습니다. 문제의 석축은 지난 2015년 제주시가 밭기반 정비 사업을 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4월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무너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때 집중호우 왔을 때 위에가 위 상단이 좀 무너져가지고 더 이상 무너지면 안될것 같아서 내가 긴급 조치로 밑에까지 다파 올려가지고 빨리 장마 오기 전에 긴급 예산이라도 편성해서 복구하라고 했으니 조만간에 되리라고 난 믿고 있습니다. 석축 위에는 600톤 규모 농업용수 저장시설이 설치됐는데 당초 예정됐던 농업용수 관로 교체 공사도 붕괴 사고 때문에 중단됐습니다. 제주시는 복구 설계를 마무리했고 개발 행위 허가 등 행정 절차를 거쳐 긴급 보수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석축은 급경사지나 붕괴 위험 지구 등에도 포함 안돼 안전 점검 대상에 빠져 있는 등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석축 붕괴뿐 아니라 최근 한담 해안가 산책로에서도 바위가 떨어지는 등 점검 대상이 아닌 곳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름철 장마와 태풍 같은 기상재해를 앞두고 위험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진단이 시급합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